아, 오늘 배운 한강 장어낚시 팁 하나. 서해안에서 물이 만조 한 물, 두물 이렇게 한답니다. 근데 어제가 한 물이었고 오늘 두 물? 세 물. 내일 노는 날이야. 아, 내일 출근합니다. 출근하는데 장어낚시 재미 붙여가지고요. 지금 나와가 이래 있습니다. 잠 안 자고 어떻게 할래? 요, 이제 들어가서 자고 이제 또 출근해야죠. 근데 또 일곱 물, 여섯 물, 일곱 물 때가 그때가 여기까지 물이 올라온답니다. 그래서 그거까지 고려해서 출조를 하신답니다, 어르신은. 야, 대단하십니다. 그러니까 낚시 배우는 이 장어 낚시가 보통 뭐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.